근데 사실은 뭐 역할에 대한 소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정몽주 같은 경우에 뭐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신다면 다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오히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더 부담인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다르게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실 저는 촬영장에서 이렇게 쟁쟁하신 선배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연기를 하면서 정말 그 안에 푹 빠져 계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매일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반성을 합니다. 아, 내일은 좀 더 잘해야지, 내일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예고하고 티저 영상을 보니까 역시 선배님들의 그런 정말 불을 뿜는 듯한 레이저를 뿜는 듯한 눈빛이 그 영상에서 보여져서 함께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도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또 더 멋지게 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정몽주라는 인물 우리에게는 이제 그 충신 또 단신가로 알려져 있는 정몽주라는 인물 플러스 또 저희의 타이틀 노린 정도전을 바라보는 정몽주, 정도전을 염려하는 정몽주, 정도전과 고려를 염려하는 정몽주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정몽주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드라마 안에서 보실 때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멋있게 잘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는 정몽주라는 인물이 정도전보다 나이가 많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바뀌셨잖아요. 조재현 씨가 더 형이시죠? 저보다 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 가요? 그러면 조재현 씨가 동안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모 씨가 동안이신 거예요? 여보세요? 재현이 형이 동안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초반에 강병택 감독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조재현 선배님께서 워낙 어려 보이게 연기를 잘해주셔서 제가 어렵지 않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려 보이는 연기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